네, 반갑습니다. 이영환입니다. 요즘 정광훈 목사님 구속된 일로 정말 정신없이 그리고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늘 또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차명진 의원님 잘 아시죠? 광야교회 오셔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제가 볼땐 뒤바뀌신 분인데요. 지금 돌연 선거운동을 중단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하고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아, 이래서 중단하셨구나 알게 됐는데요. 그 내용 한번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차명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진도 함께 포함해서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선거운동 중단합니다. 온종일 분무기통을 메고 방역활동만 하기로 했습니다. 선거 기호가 박힌 우도도 던져버렸습니다. 못 알아봐도 좋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주변이 찜찜해서 불러주는 곳은 무조건 달려갑니다. 행정역에서 소외된 나 홀로 아파트, 빌라, 작은 교회는 안 불러줘도 몸소 찾아갑니다. 어제는 우리 동네에 확진자가 생긴 곳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속속들이 뿌렸습니다. 에이,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든 우한 폐렴 바이러스, 주사파 바이러스, 모두 물러가라! 내일부터는 나만 할게 아니라 우리 캠프 사람 중에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죄다 하기로 했습니다. 물량은 원액 만드는 공장 다니는 후배한테서 돈 주고 미리 확보했습니다. 크크 하면서 몇 장의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선거운동을 중단하셨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요즘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말들이 참 많고 그리고 또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떤 기사 보니까요. 3월 20일쯤 되면 확진자가 만 명을 넘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전 세계 133개국에서는 중국인들을 다 막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계속해서 중국인들을 입국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명진 전 의원님도 그런 거 봤을 때, 내가 지금 이게 선거 운동할 때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어떤 생명, 을 지키기 위해서 와 이거 뭐 방역 옷딱 입으시고 그리고 분무기 들고 다니신데 여러분 사진은 보시는 바와 같이요 차명진 의원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 사진 보고 사실 다른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로 분무기 뿌리고 분무기에다가 그런 원액 물량을 만드는 원액 만드는 공장 다니는 후배한테 돈 주고 미리 산 네. 이걸 가지고 분무기에 담아서 계속해서 뿌리고 지금 다니신다 그래요? 제가 어제 원래 그 노아라TV에서 사실 차명진 의원님 모시고 잠깐 인터뷰를 하고자 연락을 드렸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신다 그랬거든요? 와, 알고 봤더니 이 일이셨어요. 이 방역 활동하는 것 때문에 인터뷰도 거부하시고 사실 인터뷰 이렇게 하시고 하면 더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거 거부하시고, 방역 활동 하시느라고, 인터뷰도 거부하시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실 광야교회나 이런 데서 제가 정치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아, 근데, 이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국회의원 선거가 4년에 한번 있지 않습니까? 또 차명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두번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또두번 떨어지셨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또 나가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실 텐데, 그리고 이렇게 방역 활동하고 다니는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인사하고 본인을 더 알리고 이게 더 중요할 텐데, 이분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에서 이것보다도 더 함께 한 동네에 사시는 그런 국민들의 생명의 가치가 더 귀하기 때문에, 저 사실 이거 페이스북에 이거 연락 온거 보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사실
잔잔한 어떤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거든요. 와, 이분은 진짜 좀 다른 것 같다. 이 귀한 시간에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홍보해야 되는 시간에 자기가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게 가려놓고 그렇게 방역활동을 하고 다니시는 거 보고, 아, 4년에 한 번 있는 기회인데 그리고 이 중요한 시간에 시간을 이렇게 쓰시는 걸 보면서, 아, 이분은 진짜 좀 뭔가 다른 것 같다, 그런 마음이었던 울림이 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의 울림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좋은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